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안보라입니다. 오늘은 미국 이민 비자 중에서 NIW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송정미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사전 조사를 해봤더니 이력이 굉장히 특이하시더라고요. 뭘 전공하셨죠? 아, 제가 학부 때 전자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인문계 출신이 많은 법조계에서는 조금 드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드물기도 네. 하고요. 네. 이공계의 꽃이 법조계까지. 네. 꽃이길 바랍니다. 네. 하여튼 법조계에서 좀 특이하게 느껴지는 이력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더 그 이상의 플러스되는 도움 말씀 많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난번 네, 장수훈 변호사님과는 미국 이민 전반에 대해서 알아봤고 오늘 송정미 변호사님과는 그 중에서 NIW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우선 저희가 NIW가 무엇인지 정확한 개념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맞을 겁니다. NIW란 네. National Interest Waiver. 그래서 영어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 National Interest. 그래서 국익을 그다음 waiver 이제 면제해 준다 이런 의미인데요. 네. 한마디로 국익에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는 waiver 어떤 부분을 면제해 준다는 비자 유형입니다. 그래서 NIW는 근본적으로 EB2 유형 그러니까 취업 이민의 EB2 유형 카테고리에 속하는 취업 이민 비자의 그 유형인데요. 네. 그 중에서 보통 EB2는 그 앞서서 장수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job offer, 즉 스폰서, 그러니까 취업을 위한 스폰서가 꼭 요구가 됩니다. 네. 하지만 어떤 고학력자나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신 그 신청인 외국인에게는 미국의 국익이 된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에는 그 잡 오퍼가 없이도 한마디로 스폰서가 전혀 없이도 미국 영주권, 즉 퍼미넌트 그 레지던스 그 퍼밋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미국에 우리가 저희가 들어갈 때 입국할 때 매번 사실 받아야 되는 비자도 받을 필요가 없는 네. 굉장히 큰 특혜를 받을 수 있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은 NIW가 쉽기도 하지만 그러한 특별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어렵기도 합니다. 네.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사람들이 NIW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NIW는 사실 일반인들은 조금 힘드시고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고학력자들을 위한 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뭐 그렇다고 해서 꼭 고학력자 분들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 박사님 정도? 네네 네. 박사님도 사실 뭐 박사님 정도면 굉장히 네. 쉬운 그 자격을 이미 갖추셨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사실 기준 자체를 말씀드리자면 그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갖고 계시거나 그다음에 학사가 있으시면 학사 그 다음에 플러스 그 전문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신 분이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꼭 학위가 없으시더라도 어떤 본인의 특별한 능력, 그러니까 고학력자 같은 어떤 exceptional ability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증명 자료가 있으신 경우에 분에 한해서도 사실 NIW의 승인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사실 고학력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이 카테고리에서 영주권을 많이 승인받고 계십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고졸자여도 네. 능력이 너무 뛰어나면 네, 가능하다. 네, 네. 정말 뛰어나지만. 네. 자, 그렇다면 최근에 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도 많은 것도 좀 사실이거든요. 네. NIW 승인에도 영향이 있지는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그 사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답은 yes and no입니다. 그래서 무슨 뜻인가요? 네. 트럼프 그 지금 워낙 트럼프 정부하에서 네. 이민 정책을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사실 긴장하고 있는 거는 맞고요. 네. 그다음에 이민 정책 그 자체 본인들도 그 이름을 반 이민 정책으로 하기 때문에 네. 이민의 문호를 조금 더 이제 닫으려고 하는 정책 하에서 이제 NIW가 영향을 받지 100%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네. 사실 그 원칙적으로 따지면 NIW 자체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규정 자체의 변화도 전혀 없고 심사 기준에 대해서도 전혀 변화가 없고 그다음에 이민 받아들이는 그 숫자, 그 퍼센티지에 대해서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밑에 다른 그 기존에 많이 오픈을 했다가 지금 많이 닫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 뭐 흔히 얘기하는 트럼프에서
American First라고 얘기하듯이 NIW 네. 규정 자체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국익이 있다면 영주권을 얼마든지 주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국익 우선주의에 있어서는 NIW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능력이 있으면 괜히 네네. 위축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단 여기서 저희가 이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이민 정책 자체가 강화되는 이 정부 분위기 속에서 이민성, 미국 이민성 자체 공무원들이 약간 자체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한마디로 NIW 서류를 검토할 시에 좀 신중해졌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전에는 뭐 이제 서류나 제출 서류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완벽성을 갖지 않고 제출이 됐다고 하더라도 통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있다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부분이 아마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래서 서류의 완성도나 그다음에 모두 제출하는 서류의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에 대한 영향으로 이렇게 저희가 현재 상황을 보면은 심사 그 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전에 같으면은 수속을 접수하고 나서 서류를 접수하고 나서 그거에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이 주로 한 뭐 짧으면 6개월, 길게는 8개월, 1년 안으로 끝났다면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거기 플러스 3개월에서 플러스 8개월까지 한마디로 1년이 심사 기간 자체가 1년이 넘는 경우가 지금 발생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네. 그 자격 기준, 심사 기준 자체는 변경은 없지만 그 심사를 하는 그 한마디로 심사를 서류를 검토하는 그 강도 자체가 조금은 강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깐깐해졌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좀 빨리 준비해야 될 필요 또 있을 것 같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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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심사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떤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심사 기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신청인 분들이 직접 쓰지는 않더라도 심사 기준을 알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네, 네. 왜냐하면 서류 준비도 본인이 어차피 해야 되니까 일단은 NIW의 심사 기준을 두 가지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초반에 설명드렸듯이 일단 고학력자 네. 또는 그에 상응하는 어떤 그런 학위나 그런 능력을 증명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또 초반에 저희가 그 이 NIW의 특성을 설명드렸듯이 미국 국익, 즉 본인의 향후 미국에 이민한 후에 미국에서 활동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부분을 증명해야 됩니다. 네. 한마디로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요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학력자, 그에 상응하는 능력, 그리고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네. 그래서 여기서 사실 고학력 부분은 일반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학위가 있으시면 뭐 석사학위 이상이면 당연히 이 부분은 그냥 통과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학사가 있을 경우에는 5년 이상 경력만 있으시면 되고 아니면 그게 없으실 경우에는 조금 더 까다롭기는 한데 뭐 그거 능력을 증빙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영향은 저희가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뭐 어려워하진 않으시는데 네. 사실 조금 주의를 이제 기울여야 되는 게 두 번째 항목 미국의 본인의 활동이 미국 내 활동이 미국의 국익에 정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사실은 지금 왜냐하면 이게 미래에 대한 어떻게 보면 포텐셜을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도대체 포텐셜을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 미국 네. 공무원들에게 내가 신청인인 본인이 미국에 가서 나중에 활동을 했을 경우에 이 활동이 미국 국익에 상당한 이익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을 서류상으로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규정 내를 보면은 사실 그거에 대한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되는지 에 대해서는 네. 구체적으로 사실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더 어렵네요. 네네. 네. 그래서 하지만 미국은 어차피 판례를 중심으로 하는 그 법률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은 판례를 통해서 그 기준을 세 가지를 또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게 뭔가요? 네. 그 세 가지를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네. 첫 번째는 그 일단은 그 신청인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문 분야가 그 상당한 가치, 그 자체로도 상당한 가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국가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심사 기준이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신청인 자체의 능력에 대한 부분을 증명해야 되는데요. 그 전문 분야에서 신청인의 전문 분야에서 그 전문 분야를 향상시킬 수 있을 만큼 신청인의 그 능력이 굉장히 잘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가장 사실은 까다롭기도 하면서 증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네. 그 노동 허가를 한마디로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NIW 특색 그 어떤 특혜인 네. 노동 허가를 면제해주는 이 특혜를 이 신청인에게 주는 것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증명해야지만 이제 네. 이 세 가지와 아까 말씀드린 고학력
부분을 증명해야지만 NIW 승인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심사 기준은 그 사실 이제 보면은 작년 12월, 네. 작년 2016년 12월 27일 날 새로 나온 판례를 기준으로 이 세 가지 기준이 심사 기준이 제시가 됐는데요. 네. 사실은 뭐 이제 겨우 세 달 정도 됐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심사 기준 자체가 변경이 있어서 약간 사실 내부적으로는 법조계 내부적으로는 이민법 자체적으로는 조금 혼란이 있기는 한데 네.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저희가 판단해 보기에는 기존의 심사 기준과 지금의 심사 기준은 큰 변화는 큰 틀의 변화는 없다. 하지만 단지 조금 기존에 좀 모호했던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항목에서는 분야 자체에 대한 어떤 그 가치성이나 중요성을 요구하고 있고 두 번째 어떤 신청인에 포커스를 맞춰서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세 번째는 그 한마디로 말해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밸런싱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느냐 네. 그거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요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사 자체는 기준은 크게 변화는 없다고 판단은 되고 대신에 약간 오히려 기존에 조금 증명하기 어려웠던 그 기업가들이나 네. 그다음에 이제 자영업자들 그런 분들에게 조금 더 그 증명할 수 있는 본인의 어떤 가능 이 NIW가 가능하다는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을 조금 더 좀 완화시켜줬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가능성이 더 열렸다. 네네. 가능성이 열렸다고 어떻게 보면 할 수도 있고 네. 아닐 수도 있고. 네. 네. 그 왜 또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냐면 뭐 좀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이게 3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사실 판례가 그 이후에 판례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계속 판례를 주시하는 상황이고요. 그거는 이제 미국 내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이민성 자체에서도 이 판례를 세 가지 규정 변경된 규정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도 아마 지금 검토 중일 거라고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계속 궁금했던 게 국익이라는 게 네네. 굉장히 분야가 광범위하잖아요. 네네네. 그렇다면 이 NIW 승인에도 잘 되는 분야가 있고 잘 안 되는 분야가 있고 그럴 것 같아요. 네네네. 어떤가요? 일단 규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NIW 네. 규정에서 나열된 분야는 Art, Science and Business. 즉 한마디로 예술이나 그다음 과학이나 그다음 사업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또는 고학력자들에게 이제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을 본인의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저희가 네. 미국에 흡수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뭐 굉장히 넓잖아요 모호하고 네. art, science and business 뭐 사실 안 될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그쵸, 예. 일반적으로 사실 증명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굉장히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산업 쪽이나 이런 뭐 IT 산업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그래서 사실은 이공계 분야 분들이 증명하기도 쉽고 그다음에 승인도 사실은 잘 되는 이공계 전문이시죠. 네네네. 그래서 제가 네. 저는 사실 그쪽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보기도 하고 그래서 승인되는 케이스들을 보면 이공계 특히 이제 그 전자 쪽이나 네. 통신 그다음에 IT 쪽 실리콘밸리 쪽 진출하시는 분들 아.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워낙 그 헬스케어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약이나 네. 어떤 그쪽 건강 쪽에 미국 국민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그쪽 부분에 또 어떤 특화된 기술을 가지신 분들을 보면 승인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헬스케어 자체도 국익 네.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군요. 네네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은 NIW의 트렌드와 심사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변호사님 설명을 너무 쉽게 해주셔서 제가 이해가 참 쉬웠어요. 아,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준비 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들으셨죠? 다음 시간에도 송정민 변호사님과 함께 NIW의 준비 팁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시청해주세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